맡은 강의는 성경적 창조론이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요즘에 19세기식 칠판 강의가 항상 어디 가든지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창조과학을 좀 칠판 강의를 19세기식으로 한번 해볼까 준비를 했습니다. OHP를 쓸까 뭘 하다가 특별히 오늘은 성경적인 창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토의식으로 다루기 위해서 칠판을 사용을 해서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먼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에 관해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좀 그럼들 중에 물론 신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적인 이런 용어를 특별히 우리가 몇 가지 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먼저 순서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에 관련된 특이한 이런 용어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이런 성경의 이런 용어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히 이 창조론에도 우리가 창조에 관한 디베이트를 하고 이러다 보면 답답한 것이 뭐냐면 차라리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자들은 노골적으로 그냥 자연발생과 이런 무신론과 유물론적인 진화론을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대로 디베이트하고 이러는데 떳떳하고 당연해요. 서로 평행선을 그리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나도 기독교인인데 하면서 이 진화론을 들고 나오면서 그게 창조론인 것처럼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창조인 것처럼 이렇게 나올 때는 참 답답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오히려 이런 성경적인 이런 창조를 믿는 이런 보수 신학을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바로 이런 창조과학자들이 마치 아주 무식한 과학적으로 무식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광신적인 이런 집단인 것처럼 매도되는 이럴 때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항상 이럴 때가 문제야. 지난번에 KBS에서 시사 난타를 제가 나갔잖아요. 근데 사후 비임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좋아요. 그렇지만 꼭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그때도 여자 의사가 물론 레지던트이지만 전문의도 아니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할 말이 없으면은 꼭 뭐냐면은 나도 기독교인인데 하면서 코를 달고 이렇게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은 꼭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과 분명히 우리가 막하고 그것을 변증하고 정말 성경적인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또 우리 창조과학에서 우리가 보수신학에서 보수적인 이런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에서 왜 이걸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하고 또 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밀리게 돼 있어요. 마치 광신적인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창조과학에 대하여 또 진화론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학을 하고 이러지만 꼭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갭 테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Progressive Creationism, 점진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꼭 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런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창조와 관련된 성경적인 용어를 우리가 먼저 좀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 신앙이 무엇인지를 물론 우리 다 알죠. 창조가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동안 벌써 하나를 마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분명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구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좀 정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라라는 용어입니다. 바라.
히브리에서 이런 바라를 영어식으로 표기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창조라고 말합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 무에서의 창조다. 무에서의 창조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창조가 아니다. 무에서. 무에서 하나님께서 에너지 창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과 같은 그래서 제1법칙에 더 이상의 에너지는 창조되지도 아니하고 소멸하지도 아니하고 항상 일정하게 보존될 뿐이다. Conservation of energy.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이죠. 그러면서 이 법칙은 에너지의 그 이용도는 질서도는 항상 무질서하다.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든다.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항상 이 에너지는 변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엔트로피는 그 절대 온도가 0이 되면은 물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지만 결국은 0이 돼버린다는 거죠. 에너지가. 이게 제3법칙이죠. 저희는 에너지도 물론 과학계에서는 에너지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설명 못하죠. 우주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설명 못하죠. 설명을 훌륭히 한 것 같지만 가정이 있어요. 원초 원자 덩어리라는 것을 에너지의 총 집합인 에너지 덩어리가 어느 갑자기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와 이런 질서계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빅뱅 테오리라고 그러죠. 그럼 그 에너지 어디서 왔냐? 그 원초 원자 에너지 덩어리는 어디서 왔느냐? 설명을 못하죠. 그러면은 과학에서만 그것을 설명을 못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종교나 이런 모든 이런 신화나 이런 걸 통해서 마치 그들의 신이 창조한 것처럼 설명하는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역시 설명을 못해요. 신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예요. 이 바로아라는 말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하잖아요. 태초에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라는 인 전치사입니다.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래서 바로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이 바라 창조하셨다. 그래서 철저하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런 창조에 관한 말씀을 다른 유에서 유에 창조가 아니라 제조하거나 만들거나 뭐가 되게 하는 생기게 하는 이런 용어와는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아싸라는 단어죠. 이것은 전부가 어떤 있는 것에서 다른 있는 것을 변형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다, 제조하다, 뭐 되게하다, 뭐 이런 우리말로 성경에 번역된 것은 아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혹은 인본주의 과학자나 이런 인문학자들은 사회학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도 그것은 하나의 창조 신화일 뿐이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신화는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실험을 통해서 혹은 과학을 통해서 혹은 관찰을 통해서 기원을 궁극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원초 원자 덩어리가 어디서 왔는지 물리학에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궁극적으로 이런 관찰 세계나 과학의 그 종점에 가면은 결국은 이런 과학이나 인간의 경험과 관찰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그 이전의 기원에 대해서는 신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화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신화의 개념으로 창조를 설명하는 다른 모든 개념들 보면 역시 그것도 인간의 머릿속에서 기원을 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유에서의 창조인 것을 우리는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무에서의 창조만을 바라라는 용어를 써요. 성경에 보면 바라, 바라 할 때는 항상 무에서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화학 경우는 성경 이외에 창조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많은 신화가 있고, 바벨로니아 신화도 있고, 뭐 히랍 신화도 있고, 고대 이런 문명권의 많은 중국 신화도 있고요. 한국의 심지어는 단군 신화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세요. 결국은 아싸의 범위예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개념일 뿐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크게 신화는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 세계에서 관찰을 통해서 얻은, 즉 하나는 제조의 신이에요. 그냥 아싸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로니아 신화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제조의 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유한 물질세계에 있는 세계의 피조계는 전부가 제조인 것 아니면 생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하신 신과 제조의 신, 두 개의 신으로 창조를 통한 모든 우주물의 시작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신화예요.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와 이런 인본주의 과학자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도 바로 이런 신화와 같은 류의 신화이다. 창조를 신적으로 설명하는, 기원을 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설명하고 구분할 수, 변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유한한 이 세계는 모든 것이 이 두 가지로 생성이 됩니다. 이런 물질 세계는 전부가 산에 있는 없는 것 중에 우리가 만든 게 어디 있어요? 산에 있는 나무를 켜서 말려서 톱으로 켜가지고 대패질하고 멋질하고 다듬어서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몸을 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있는 것을 변형, 제조한 것이죠. Manufacturer의 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뭐야? 사람, 생물, 어디서 없는 게 튀어났나요? 어떻게 보면 없는 게 튀어났죠, 우리는. 그렇지만 전혀 없는 데서 나왔나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태어났지 부모님 없이 제가 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이런 생물계는 어떤 있는 것은 뭐 우리 어머니의 몸의 반쪽을 우리 아버지의 몸의 반쪽을 떼가지고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니죠. 이런 제조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를 생산하는 거예요. 바로 생명은 생명을 생산하는 모체가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도 뭐 이분법으로 하든 무슨 분열로 하든 무성생식이든 유성생식이든 모든 생물은 다 이와 같이 그들의 모체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라고요. 이것은 생산. 그러니까 창조의 신은 두 가지 신화에서 두 가지 신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신화는 바로 멀덕이라는 선한 신이 티아마시라는 악한 신을 죽여가지고 그 시체로 모든 생물을 창조했다고 말해요. 창조가 아니라 제조한 거죠, 사실. 티아마스는 악한 신인데 그 죽은 시체는 용이라고 그래요. 거대한 살도 있고 피도 있고 뼈도 있고. 자, 이런 개념. 생산의 신으로 설명하는 것은 히랍 신화예요. 히랍 신화는 하늘신 우라노스라고 그러죠. 땅신 게이아입니다. 우라노스와 게이아. 여러분 히랍 신화전 한번 가보셨습니까? 하도 사람 많아서 못 돌아가고 그냥 팜프렛만 참고 자료만 사가지고 좀 읽어봤는데요. 우라노스하고 게이아. 그들은 또 다른 많은 신을 생산해요. 신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은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신이 결합해서 또 다른 인간을, 또 다른 신을 생산해요. 뭐예요? 성난섬녀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듯이 신도 그렇게 낳다 해요. 모든 피조계 신이 그렇게 생산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유한 경험 관찰할 수 있는 세계에서 나온 개념으로 기원을 설명하려는 것, 이것이 신화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무에서 유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흙으로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싸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분유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싸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도록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죠. 발화하신 거예요. 자, 이런 그 신화와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바라라는 용어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에서 유의 창조이고, 그래서 신화와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이런 차이 때문에 결국은 다른 신화와 우리가 구분하는 몇 가지를 또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신화에서 말하는 것은 대개가 이런 식으로 제조의 신, 창조이니까 다른 신도 제조하고 다른 신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다신 내지는 범신을 숭상해요. 신이 많은 하도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게 신이에요. 한없이 신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에요. 모든 건 다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신론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신이 뭐 수십, 수백, 수천이에요. 그리고 계속 신을 낳아요.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런 신이 창조한 이런 신화의 개념들에 의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우발적인 사건이에요.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에요. 왜? 몰독이 티아맛을 죽이다 보니까 시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체를 그냥 버려둘 수 없으니까 그 시체로 다른 생물을 만드셨다. 이게 바로 바벨로니아 신화죠. 우발적인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인 이런 사건의 산물인 모든 피조계는 이런 이방 신을 믿는 이런 개념을 믿고 있는 창조의 신화지만, 이런 속에 그 신의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조계는 전부가 악하고 불완전한 것이에요. 이러한,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세요. 사람을 볼 때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 날, 둘째 날 만드시고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악하고 불완전해. 오히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우리의 몸과 모든 생물은 오히려 더 진화로서 말하는 것처럼 더 발전하고 더 진화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몸은 퇴악해지고 퇴락하고 점점 어떻게 보면 불완전해요. 무슨 질병도 많아지고 뭐 점점, 그리고 성경 뭐 수명도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고 있지만 끝없이 900살 이상 살던 수명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자 이런 자연의 변화와 예, 모든 이런 역사와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과연 진화론인가? 인간이 계속 진화하고 점점 환경에 적응해서 점점 좋은 형태로 발전하고 진화한다면 지금의 이 지구 환경과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고 더 진화하는데 어떻게 점점 이와 같이 살기 힘들어진 세상으로 바뀌고, 어떻게 많은 생물들의 종이 점점 폭발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종 다양성 협약에서 종의 급격한 감소를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기가 막혀요. 이미 뭐 한 20년, 30년 전에 시골 그 깨끗한 일수나 이런 데서 보았던 대부분의 생물들이 벌써 대한민국에서도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다.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런 멸종한 그런 종과, 그래서 보호하는 보호종과, 또 앞으로 보호해야 될 멸종 가능한 종과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을 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아니, 환경에 적응하고 뭐 생존 경쟁에 유리한 이런 것이 저절로 진화돼 가지고 자연에 선택될 수 있는 그런 종이 계속 진화돼 나오고 이러면 왜 점점 그런 종들이 멸종돼 가고 인간이 보호를 해줘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보호종들이 왜 점점 늘고 있느냐? 왜 유엔에서는 종 다양성 협약이니 뭐 이런 것을 보호를 전국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런 세계가 이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발화의 창조, 발화라는 용어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역시 성경에서 곳곳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만 해도 10번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민이라는 영어로 표기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민이라는 단어예요. 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류대로 이런 뜻입니다. 종류대로 땅에 기는 동물을, 셋째 날에는 채소를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실 때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물에 기어다니는 새, 하늘에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네? 하늘에 나는 새를 물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이런 생물들 창조하셨다. 민, 종류대로. 직접적으로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뭐 계속 공부하신 그런 진화과 직접 상충하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진화로 해서 말하는 species, 종의 개념하고 똑같은 그런 종대로는 아니죠. 민이라는 말은 영어는 그래서 species라고 번역하지 않고 kind라고 번역을 했어요. kind.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이게 종이라고 말하면은 성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species, 종대로 창조했는데 어떻게 종분화가 이런 speciation 통해서 다른 종으로 분화가 일어나고 또 이런 소진화가 일어나느냐고 반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생물학자들이 지금 정의하고 있는 species, 종을 처음부터 다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지금 생물학에서 말하는 분류 단계의 species는 아니지만, 그래서 genus인지, 보다 한 단계 위인 family, 관지, 한 단계 더 위인 class, 강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지금의 생물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분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소진화는 다양하게, 그렇지 않으면 그 생물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런 파괴된 지구 환경에 살아남기 위하여 다양하게 이것을 우리 창조과학에서는 built in, 지인에 의한 이미 이렇게 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한 종류를 종류대 창조하실 때 그 안에 그 종류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지놈을 주신 거죠. 개놈을. 그런데 그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벌써 뒤에 인간의 타락과 모든 노아홍수 이후에 다양한 이런 변이를 하시고 그 안에 이미 변할 수 있는 built-in mutation이나 이런 유전적인 그런 변화를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발현하고 있는 유전인자는 개놈은 3%밖에 안 됩니다. 97%가 지금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유전인자들인데 그 속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이러므로 그 속에 그런 인자들이 어떻게 발현이 되고 어떻게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돌연변이도 일어나고 다양한 이런 형질적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전혀 없는 것이 새로운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변해서 마치 물고기에서 육상동물인 양서류가 진화되는 것 같은 그런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진화의 그런
진화론자들의 증거들을, 우리가 생물학적인 증거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화석학적인 다양한 이런 대진화의 증거가 없음을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이미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뭐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분명한 그 유전적인 서로 변할 수 없는 그런 유전적인 분명한 그룹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은 진화론과 이처럼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진화는 한 종에서부터 모든 생물이 200만 종, 다양한 종의 개념에 따라 어떤 사람은 뭐 수천만 종이 지구상에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종의 개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종은 150만 종에서 뭐 2천만 종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양하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모든 종이 진화론에서는 다 한 종에서부터 출발했다, 진화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화론에서는 하등한 동물에서 고등한 동물로 계속해서 환경에 생활하고 적응하기 좋은 생존 경에 유리한 종으로 진화되고 발전한다 그러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때의 그 종류의 상태가 더 완벽하고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그런 상태가 가장 완벽한 상태. 그때는 사망도 없었고요. 그야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그야말로 지금도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유전 물질들이 세포가 노화돼서 분해되면 DNA가 리플리케이션 복제돼가지고 새로운 DNA를 합성해요. DNA가 RNA를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고 단백질을 새로 만들어내가지고 세포를 완벽하게 복제해내죠. 그래서 새 기능을 가진 새 세포가 몸을 또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정말 세포가 뇌에서 분해되고 없어지고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100% 그대로 복제해서 정확하게 세포를 체세포 분열을 통하여 재생해 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왜 죽겠어요? 실제로 우리 생명이 초기에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점점 건강해지고 세포도 활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청소년기를 보세요. 어렸을 때보다 더 세포가 왕성해지고 힘도 세지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유전학적인 세포학적인 분열을 통해서 세포들이 재생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재생된 그 세포가 기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소화효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암만 많이 먹어도 뭐 배가 몰록 나와도 뭐 배탈 안 나잖아요. 소화 잘 돼.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조금만 소화시켜도 그냥 하루 종일 긁긁대고 소화가 안 돼요. 뭐 소화효소가 없어서 안 되나요? 그만큼 뭔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변이가 일어나고, 뭔가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정상적인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이 떨어진 그런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점점 지구상에 있는 바로 인간의 그런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보면 점점 퇴화돼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떠났지만 그래도 전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모든 인간이 완전히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죄가 관영하던 그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구를 파괴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결국은 수명이 120년 이하로 이렇게 지금의 70, 80으로 이렇게 수명이 떨어지게 된 이런 것을 우리가 봐도, 처음은 오히려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오히려 그때가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종류대로 불완전하고 하등한 데서부터 진화하도록 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종류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그런 기능과 수명과 모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한 생물로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 용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자, 이런 그 두 가지 용어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러한 그 용어들과 이런 것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창조의 특징을 좀 한번 세 번째로 그런 그 해석상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우리가 세 번째로 좀 미뤄서 설명을 드리고 우선 이런 것들을 바로 여기서 정리를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창조의 특징을 다시 한번 쭉 리스트를 해보면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에서 유에 창조를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처음부터 종류대로 완전한 창조를 하셨다. 이것은 생물들만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생물이 살 수 있는 지구 환경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궁창에 물이 있고 그래서 인류의 수명이 노아홍수 이전에는 900년 이상을 살았고 그 이전에 에덴 동산은 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창조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신화와는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네 가지를 쭉 나열해드린 물론 이런 것을 또 반복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지만 우연의 그런 산물이 아니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것이고 이런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런 차이점들을 이런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 설명이 가능한데 세 번째는 그 창세기의 이론들 창세기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에 보면은 그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시작이 됩니까? 누가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까? 2절에 크게 한번 얘기하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이고 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자, 이런 창세기 1장은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2절에는 이와 같이 다시 뭔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혼돈으로 케이오스 혼돈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 그 창조과학과 그리고 보수신학에서 설명하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른 거 먼저 설명을 하죠. 이 갭 테오리라는. 그래서 이런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를 설명하는 갭 테오리를 주장하는 여기서 나온 그런 신학적인 이것은 하나의 지질학적인 이론입니다. 1장과 2장 사이 엄청난 갭이 있다. 왜 이런 이론이 나왔는지 배경도 좀 이따가 중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체적인 그 테두리를 좀 소개하면 여기서 나온 이런 지질학적인 이론에 따라서 결국은 신학적인
이론이 뭐냐면 재창조설이란 재창조설. 즉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다시 혼돈 상태로 들어갔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신 것이다. 먼저 창조한 세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지나간 얘기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창조했었지만 다 파괴하고 그리고는 다시 케이오스 상태로 혼돈 상태로 흑암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빛을 재창조하시고 그 속에 모든 생물들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다만 지구와 그 위에 물만 남겨놓으시고 모든 걸 다 파괴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창조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이론이 상당히 좀 피해갈 수 있는 그 서로 이 논쟁과 갈등을 진화론과의 이 갈등을 피해갈 수 있는 물론 좋은 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협하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화론에서는 그리고 지질학에서는 뭐냐면은 그 동일과정설이죠. 특별히 에서는 뭐냐면은 지구는 45억 년 이상 엄청난 과거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층에 있는 모든 프리캠브리안 시생대에서부터 지금의 신생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쳐서 13세기 칼라모 시대로 되어 있는 이 층들이 전부 한 45억 년 이상의 엄청난 지구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이전에 19세기, 17세기, 19세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6천년설이라는 이런 설이 지배적이었죠. 기독교계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6천년, 아니 45억 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6천년이다. 이런 개념이 이게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45억 년이, 과학자들은 45억 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6천년 됐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이론이 갭이 있다는 얘기예요. 갭이 있다. 그래서 갭 테오리의 특징은 뭐냐면 장점이라고 볼까요? 뭐냐면은 이런 지질학적인 연대. 지질학적인 연대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어요. 아, 뭐 이 갭에다가 뭐 이거 6천년 물론 우리가 창조과학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6천년설이라는 것은 정설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일부 예수님의 족보에 성경에 있는 인물만 보더라도 족보 자체에 빠져 있는 그런 인물도 실제로 존재하고 그래서 일부 창조과학자들은 특별히 한양 지금 활동 안 하지만 한양대 최명준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학도 하고 있잖아요. 그 빠진 연대들을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의 수명으로 이렇게 비례로 환산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11,200년 정도 산술적으로 비례로 이렇게 빠진 그 배를 추정을 해서 끼워 넣어 보니까 한 11,200년 정도는 됐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무튼 우리 창조과학에서는 만년 내외 정도를 그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수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45억 년하고는 뭐 거기가 거기죠. 6천년이나 만년이나. 그렇지만 아무튼 6천년이라는 건 고집은 부리지 않아요. 6천년 이런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성경은 뭐 족보책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나 아무런 이런 갭 테오리를 결국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피해가기 위하여 아무튼 이 사이에 뭐 한 45억 년 정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 파괴한 다음에 45억 년 지난 후에 다시 재창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천년 만년.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진화론자들은 250년 전에 인간의 조상 처음 진화된 것으로 주장하기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루시 진잔트로푸스 이런 것도 뭐냐? 250만 년 전에도 다 옛날에 파괴한 것들이 45억 년 역사가 있으니까 그 이전의 창조물들이 파괴돼서 그런 지층 속에서 발견되니까 얼마든지 그런 지금의 일과 다른 형태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화석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지질학적인 연대뿐만 아니라 이런 해괴한 화석들을 설명하는데도 이건 옛날에 인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자바인 그렇게 만드는 인류가 있었고 뭐 실제로 네브라스카인, 벨트다운인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왜 지금은 다 그냥 벨트다운인, 네브라스카인 다 실존하는 인류와 관련된 화석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요. 자바인 왜? 두 종골은 원숭이 있고 긴팔 원숭이, 넓적다리 뼈는 호모사피언스 현대인일 것이다.